네 번째입니다. XHR이에요. XHR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빌드 에피소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패치 아시죠? FETCH. 패치도 마치 XHR에 들어가요. 다음번에 다섯 번째가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이벤트 리스너는 특정한 이벤트에 브레이크를 잡아두는 거예요. 잡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와서 소스에 들어와서 브레이크는 다 일단 제거를 해놓겠습니다. remove all 다 제거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벤트 리스너 브레이크 포인트 있죠? 그죠? 이벤트 리스너 브레이크 포인트 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지오로케이션이에요. 근데 예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마우스죠.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면은 마우스의 클릭 이벤트. 마우스의 클릭 이벤트에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넣고 2를 넣었어요. 클릭하니까 어디서 잡혔나요? 온 클릭에서 딱 잡혔습니다. 그죠? 온 클릭. 시작하자마자 잡혔어요. 이렇게 이벤트에도 브레이크를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지오로케이션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get current position, watch position이 있는데 지오로케이션을 이용해서 공간 웹을 만드는 과정도 우리가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벤트입니다.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그리고 다음번 볼 거는 exception. exception은 뭐예요? 에러나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exception 요겁니다. 요거. 요 버튼. 여기는 이 버튼이에요. 이게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exception에서 exception 예외 예외가 발생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여기다가 여기서 바로 throw라고 되어 있잖아요. throw 해서 예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스 딴지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죠. 1 넣고 3 넣고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3 이끌어 13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 잡고 있네요. 왜 못 잡죠? pause on code exception. 코트 익셉션이 아니라 아직 저장을 안 했네요. 저도 이렇게 저장하는 거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throw oops를 어디 있나요? 펑션 onclick에 업데이트 라벨 하기 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셉션이 날라오겠죠? 날라올 거라고 봅니다. 다시 버튼 클릭하면 여기서 딱 걸렸죠. throw에서. 그죠? 그리고 또 pause on code exception, exception도 있어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언제 썼었나요? try and catch, try and catch에서 catch에서 잡힌 exception. 발음이 안 되네요. 네. try and catch에서 catch 문장에서 잡힌 exception. 발음이 특히 안 되네요. 그 예외를 잡을 때 pause on code exception이 들어갑니다. 특이해요. 제가 뇌 구조에서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하는 그게 뇌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뇌 속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발성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뇌에서 이걸 연기를 못해요.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0살 전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대략 7살 이전에 99% 완성이 되고 나머지 1%가 7살부터 10살 사이에 완성이 되어서 10살이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는 자기가 태어난 환경, 태어난 나라, 지역, 성별 등등에 따라서 태어난 뒤에 1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언어도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기능도 그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고 경상도 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받침이 있는 단어들의 연속을 처리하는 뇌의 세포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이걸 뇌의학, 뇌생리학에서 다루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우리 인공지능 과목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인공지능 과목에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예외 처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션입니다. 펑션에다가도 이걸 달아둘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서 특정한 펑션이 호출될 때 이 펑션을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지워버리죠. Oops, uncut. 지워버리고 다른 걸 넣을게요. 방금 이걸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또 디버그 썸 됐죠. 지금 디버그 썸 해서 여기서 썸이라고 하는 펑션, 이 썸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면서 디버그를 잡았어요. 그죠? 저장을 한 다음에 뭐가 에러가 떴네요. 펑션 썸 ab이고 디버그 썸이고 됐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이상 없죠? 실행하겠습니다.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요 디버그 썸, 썸을 호출하면서 잡고 있죠. 그죠? 이 썸을 호출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썸이 호출되는 시점은 onClick 마우스 버튼이 클릭해서 if 문장을 판단하고 바로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죠? 특정한 펑션을 지정해서 그 펑션을 브레이크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디버그를 잡을 때 이 펑션은 스코프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는 hey라고 하는 펑션이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다 디버그를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디버그 할 때 펑션 이름을 적어야 돼요. 펑션을 실행하는 형식으로 여기다 가로로 붙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스트링으로 해서 인용 부호를 붙여도 안 됩니다. 그냥 펑션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 펑션 디버그를 언제 할지도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